막혔던 내가 막혔던 게 금전 쪽으로는 좀 풀린다는 소리야. 문서를 묶어놨다든지 그리고 직장에서도 불안불안한 불안맘 불안하면 그런 게 좀 해소가 된다는 소리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럼 또 저희 또 2023 갑진년 하반기 우리 말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. 하반기 말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말띠 분들은 좀 어떤 소견이나 성격 특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? 조금 내성적인 면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. 안으로 생각은 무지하게 해. 또 몸은 밖에 나가 있어. 생각만 하고. 상반기에 솔직히 이분들도 크게 이룬 거 없어. 될 듯 될 듯 잡힐 듯 잡힐 듯 이러면서도 뭔지 모르게 답답함이 많았을 걸 보여요. 근데 하반기에도 이분들이 좀 답답함이 있으시다. 하반기에요? 이거는 하반기에 가서는 인간 조심해라 하시네요.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일, 마음 아플 일, 답답할 일, 이별 아닌 이별, 예?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옵니다. 우리 말띠분들이 원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좀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에요, 지금? 좀 어떤 일들이 좀 많이 겪으실까요?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솔직히 이분들은 상처라는 게 뭐겠어? 인간의 덕이 없다는 게 상처야. 어? 왜 떨어져서 내가 자수성가를 하든지 내 노력으로 살든지 흩어져야 돼. 차라리 외국으로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외국 가서 살아버리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. 크게 인간의 덕이 없었거든 살아오면서.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항시 허덕였어.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. 몸은 처지고 마음도 무거워져 버리고 답답해지고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빌 언덕이 없는데.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고통, 육신의 고통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.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았겠네요. 노력을 많이 해야 돼, 본인들이. 그럼 우리 이 말띠분들 하반년에 말씀하시기를 인간 조심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가오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? 그렇지. 기준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 연인이라면, 부부라면은 부부 인연을 잘 맺고 잘 살다가도 식욕 다툼, 트러블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아는 지인에, 아는 친구에 회사 사람들, 동료에, 뭐 아랫사람, 윗사람이 됐든 간에 배신 이런 게 좀 치고 들어와요. 그런 걸 좀 조심해라 하시네요. 여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자분들은 이 쌈이지, 쌈 아님 쌈 구설이지 이런 거 조금 시비수 이런 거 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면 이제 말띠분들 그런 것들 조심한다면은 반대로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좋게 들어올까요? 문서. 집 문서가 됐든 집을 못 사고 있는 분들은 집 문서가 나도 모르게 우연치 않게 좋은 기운으로 해서 집 문서를 잡는다든지 나도 매매가 안 되고 묶였던 문서가 매매가 된다든지 이런 문서 이동은 좀 있는 걸로 보여요. 하반기에. 문서가 변동이 되고 이동이 되고 하면 당연히 금전도 좀 따르겠지. 그런 운으로는 그게 나쁘게 들어오진 않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좀 조심해야 돼. 투자나 사업, 같이 동업 이런 거. 그런 거는 좀 귀를 좀 닫아라 하시는 답이세요. 문서 변동이 되고 하니까 금전은 들어오지. 그러면은 이 문서 변동이 된다는 게 금전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되는 문서들이 좀 들어오나 보네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문서에서 재물이 따라 들어온다고 하시지. 그럼 어쨌든 이분들은 하반기에 이런 인간 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심한다면은 금전운은 괜찮은 하반기가 될 수 있다. 볼 수 있겠네요. 내가 막혔던 게 금전 쪽으로는 좀 풀린다는 소리야. 문서를 묶어놨다든지 그리고 직장에서도 불안불안한 불안맘 불안하면 그런 게 좀 해소가 된다는 소리예요.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우리 말띠분들 하반기에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한다면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아 그럼요. 한 가지는 좋으면 한 가지 나쁜 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인간 조심만 조금 하시면은 금전 쪽으로 재물 쪽으로 막힌 숨통은 좀 많이 틀립니다. 아 맞습니다. 하지만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택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참고만 하시고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? 그렇지. 감사합니다.